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한국 현대사에 꼭 기록되는 주로 글자로 기록되는 11.6, 12, 12, 5.18, 5.17 뭐 김현희 폭파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기재를 했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최순실 저희 국정농단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사건처럼 특별하고 심각한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거기 반공이란 말이 그때 들어갑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밀려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생존의 문제와 연관된 데 있어서 언론이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상황이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를 우리 흔히 독재국가 또는 기재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언론은 반드시 상호간의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잘못하면 중앙일보가 비판해야 되고 MBC가 잘못하면 KBS가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잘못이 오버가 왜곡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소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데 그것은 소수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 권력을 견제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권력이라면 국회 그리고 검찰 법원 인도를 물론 기업들 대기업들 때문이죠. 인도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견제 기준이 상식되었습니다. 상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상호 비판을 하지 않고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언론 독재로 가는 거죠. 왜 언론 독재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사실은 가장 큰 권력 있다는 영향력 면에서 검찰 국회도 아니고 언론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숫자가 지금 한국에서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인구당 기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드는데 이 또 언론의 수단이 다양화됐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SNS, 유튜브 이쪽으로 다양화되면서 언론과 접촉하는 개인의 시간이 거의 한 8시간 됩니다. 8시간 동안 SNS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편을 보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언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만큼 언론과 접촉을 한다. 그 시간이 문제죠. 어떤 사람의 시간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영향력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 대학생을 상대로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언론입니다. 언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가장 최근 예를 들면은 지난 주말에 특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해 가 있는 기간 중에도 127회에 걸쳐서 차명포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127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조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발표를 했는데 언론은 그 의혹을 단정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127회의 차명폰 통화를 또 기중에도 대통령과 했다. 그럼 하루에 한 세 번씩 한 것이 된다. 이런 결론인데 그날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느 방송에서는 김정남 씨가 암살된 것보다도 이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기자를 시켜서 한 분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걸고 했습니다. 대성내 홍보수석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게 다시 제차 확인하니까 대통령한테 쉽게 물었다. 상품이 아니라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최승길 변호인이 오태기 변호사인데 직접 최순실 직원을 만나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통화 자체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통화 자체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 거의 모든 신문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경재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연합뉴스에 나오긴 나왔는데 제목이 12년에 통화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년에 왜 나왔느냐고 보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12년에 통화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오는 바람에 정확한 이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의 말은 저는, 자, 이제 사실이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진실이겠죠. 하나는 특검적 사실입니다. 127회 통화를 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개의 사실입니다. 두 개의 사실 중에서 지금 언론은 특검이 발표한 것을 사실로 판단하고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아마 최근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반론을 제기해도 보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은 공평하게 양분해서 지면이든지 화면을 양분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야 될 이 사안에서 거의 한 천대 일 정도로 그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천대 일이 아니라 만대 일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한국에서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K스포츠 대단의 정동춘이라는 이사장이 마사지 업소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 아십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거의 믿고 있죠. 저도 지금까지 믿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최순실 씨에 대한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다운시키는 결정적 기사입니다. 결정적 기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JTBC의 태블릿 폭로가 있기 전에는 이 기사가 이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더불어 가장 큰 이미지를 형성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마사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들어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원 교수를 했고 스포츠 단체의 단체장으로 일한 적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CRC 뭐 스포츠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사지라고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센터 안에 혹시 마사지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마사지로 보도되느냐? 최초부터 한겨레신문인데 그게 마사지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당골 소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중고년 때 보니까 중고년 때 분명히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 말로 하는 이걸 부여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국회의원이 그게 조윤선 장관도 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조윤선 장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묻고 마사지를 안 했다고 하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표정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사설에 정동춘 이사장 앞에 꼭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100일이 넘었는데 이게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바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언론 상황은 지금 지구상에서 수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11월 24일이구만 북한 노동신문이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언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사설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중동과 종편과 한겨레와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남북한 통일전선이. 그러면은 이게 어느 방향이냐? 왜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한국의 언론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느냐? 왜 칭찬했겠습니까? 그것은 한국 언론의 활동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졸린 목적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또는 주체사상화를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칭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 오늘의 한국 언론 상황을 저는 이 한국 언론이 세계에서 언론이 발명된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100여일 동안 한국 언론이 보도한 이 정도의 선동, 왜곡, 편향, 조작, 그리고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바로잡지 않는 이런 형태는 유일한 세계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99%가 목소리를 듣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언론이 센대입니다. 언제부터 세냐? 조선족부터 언론이 센대예요. 조선족 사극을 가만히 보면은 이 조선족의 정치를 휘어 흔드는 기관이 그 뭐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세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방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의 언론에 해당되죠. 사헌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법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문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 지금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젊은 그 유학생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언론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탄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두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전통에 입각해서 한국은 특히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알았고, 설사 무리가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하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언론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단합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신시대에도 기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만 언론이 규제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가장 안보 환경이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언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언론 검열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군부대에 언론 검열단이 있습니다. 언론 검열단이 군사에 관한 기사는 전부 다 받아가지고 검열을 하는데, 근데 신무기를, 사드 같은 신무기를 배치한다든지, 군에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작전을 말하는 것은 일체 보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전 언론기관이 상당히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언론 단합적으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의 그런 막강한 영향력, 그러나 거기에 받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에 부응하는 책임의식이 없다. 거의 무책입니다. 하는 이런 상황은 한국 언론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겪었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도 관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우리가 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두 언론기관이 당시에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민족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 단합을 받아가면서도 끈질기게 민족 문화를 지켜내고 민족 의식을 유지해간 그 공은 역사적인 겁니다. 그것을 7.1이라고 보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저항기관으로 출발했어요. 저항,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한 다음에도 그 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보장을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보장을 했습니다. 6.25 때 언론 검열이 없었습니다. 전쟁뿐이 돼도 언론 검열이 없었어요. 6.25 때 신문을 보면 전쟁뿐이 돼도 군인, 정부 비판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어디서 군인들이 뭐 학살했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없었던 언론 자유를 누렸습니다. 4.19는 사실은 언론이 선도한 학생연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훈정을 필 때도 그런데 1963년에 윤보선 씨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남로당에 연루돼가지고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이 됐다 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것을 오해로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것도 군정식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 언론은 탄압을 받은 적이 실질적인 탄압을 받은 적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기사로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회사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 두 번은 전두환 정권 때 그랬으니까 세 분, 청문회에서 쫓겨나고 네 분 복지관 세인데 뭐, 그 정도, 제가 겪은 정도의 단합을 받은 것을, 이걸 단합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가 안보를 지키는 면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되느냐. 뭐, 어쨌든 저는, 저를 따르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이제는 뭐, 역사적으로 변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언론 단합이라고 했을 때 지금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 시절에서 있었던 그런 무역의 단합은 한국에서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게 성역이라도 있었죠. 대통령 비판이 제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군대와 정보부에 대한 비판이 약간 제한된 정도였지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비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 언론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언론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1987년을 직선 때 대통령 선거를 채택한 그 이후를 민주화의 만개 시기로 본다면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은 저항기관에서 비판기관에서 이제 권력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언론의 권력기관으로 봅니다. 권력기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데서 드러났냐면 이번 이 최순실 사태의 중요한 출발점 하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조선일보의 7월달 보도입니다. 첫 보도가 우병우 장모 땅을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에 의해서 사주었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잘 주었다. 기사 내용은 또 제기인데 제목은 사주었다는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약 1300짜리 거리. 결론적으로 저는 이건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시간이라고 있겠지만 경제 판단에서는 그 최초의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 그런데 그 뒤에 우병우 씨에 대한 이 입증을 위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면밀하게, 치밀하게 취재를 했으나 증거를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주변적 사실에 대한 소위 별건 수사와 비슷한 별건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 그 아들의 뭐, 문정병 채용 과정, 이런 것 가지고 당사에 조선일보와 대통령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감정적 대치로 갔는데 그때 제가 관찰을 하면서 저도 조선을 출신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이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왜 개입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겁니다. 요새 최순실이 국정농단, 소위 국정농단 중 하나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럼 최순실이 인사에 개입하는 건 농단이고, 언론이 정부의 인사에 개입하는 건 농단이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 보고 그 사람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고 연예인이 계속 사설을 쓰면은 이것은 조선일보 등 많은 한국의 언론기관은 우리는 보도기관이 아니고 우리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간단히 들어요. 이것은 비단 정치 분야뿐만 아닙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뭐 축구팀 대표단 감독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감독 몰아내는 기사를 씁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하는 게 이게 생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언론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굳어졌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번에 이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 한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은 저는 우병우 사건으로 비롯된 조선일보와 대통령과의 감정적 갈등이 대통령과 전체 언론과의 감정적 갈등으로 확대된 그 상황 속에서 또 조선일보 특별 사건이 또 터지고 그것이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바로 요새 말하는 기획통로가 시작돼가지고 그 오영태 그룹의 기획통로가 TV 조선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이것이 한겨레 신문 JTBC로 넘어가면서 10월 말에 태블릿 그 문제 의혹만 태블릿 통로를 통해서 들여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태블릿 통로 다음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제 심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관계, 소위 비선 관계가 아이 발로가 났다 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사과를 합니다. 무조건적 사과를 해요.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없다고 하던 비선의 영향력이 들통이 나는 데다가 대통령이 총체적 사과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화가 나고 또 언론은
특종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위조할 보조할 쓰는데 새누리당이 침묵하기 시작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무장해제라는 것은 뭐냐?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기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동네북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영향이 강한 대통령이 자기 방어를 포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최순실 마녀사냥.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어느 정도 나쁜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마녀로 인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보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검찰 수사의 무리를 딱 증거하는 게 범죄 혐의가 있는 고영태는 피의자 신문조서 한 장 받지 않고 면책특권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로 규정하는 무리. 그 다음에 촛불 시위를 선동하는 것. 100만이 모였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최근의 오보 중에 하나가 100만입니다. 100만 촛불 시위. 우리가 시위를, 태극기 시위를 여러 번 해보지만 그게 도저히 1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다 채워도 많아봤자 20만 정도 들어갑니다.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 100만은 주최 측이 발표한 거예요. 경찰은 항상 20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의 발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경찰 발표를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몇 개 신문사를 빼면은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일본 언론은 다 경찰 추산을 발표했어요. 경찰 추산. 이것은 언론이 선동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의 주장을 그냥 앵무새처럼 하니까 선동기관, 내지 선동기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이라는 말과 20만 촛불 민심이라는 말은 그 임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이 뛰쳐나가서 좌파와 싸워온 전국 좌파 세력과 싸워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 정당과 손을 잡아서 탄핵 소추, 그것도 일주일 만에 토론도 없이 자체 조사도 없이 검찰 수사를 그냥 카피하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자료로 제출한, 어디 보면은 법률가들의, 양심 있는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소치잖아. 거기에 230여 명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켰다. 청와대에 유태한 사람이죠.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국토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안에 인용이 나오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 3분의 2만 장악하면 대통령을 자동적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완전히 상권분립에도 위배되고 아주 분쟁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결합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서 저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잡히는데 대통령에 관한 직무정지는 없다. 다른 인용 때 관련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기획문호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선동,